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쪼에나니 그 라오빠를 찾아갔었는데 바사살! 너 생각 잘해보고 아가디를 놀려라 알았니? 내 왕룡짱 형님이 비록 돈이 넘쳐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돼지를 잡듯이 판을 짜서 막 잡아대는 건 내가 허락 못한다. 천만 위인이다. 내가 뭐 더 많이도 안 바란다. 그러자 라오빠는 답답해 났다는데 우리 도리를 좀 따져보자. 어? 내가 선수를 데려다가 판을 짰다고? 대체 누군데? 누가 그깟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린 건데? 그놈을 내 앞에 데려와서 우리 솔직하게 얘기나 한 털어놔보자. 하지만 왜 나니 피식 웃는데 어이 빠사자야 도리? 우리 깡패 건달이 언제 도리를 따지는 거 봤니? 니놈이 만약 판을 짜지 않았어도 내가 내놔라고 하게 되면 내놔야 되는 거야? 뭐? 이는 나강도 지시라 뭐가 다르겠습니까? 그러자 러바 뒤에서 이 갑자기 건다 한 놈이 책상을 땅 치면서 일어나는데 네가 그리 쎄야? 에?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감히 햄패지랴 햄패지리가. 그럼 이놈은 과연 누구였기에 쪼에나 앞에서도 이리도 당당할까요? 니 쪼에나니야 나 따루이다. 네가 아무리 강바즈라고 하지만 이 내 앞에서는 그냥 애송이다 애송이. 왜? 내가 지금 내 쪽에 쪽수가 많으니 그러는 것 같니? 응? 오케이? 야들아 너희들은 싹 다 나가라. 내 따루이 혼자서 이놈들이랑 한다. 뭐라고? 왜 나 일당은 지금 4명이고 이 따루이 측은 30명이잖아. 이대로 붙으면 따루이가 이득일 텐데 이 밑에 놈들을 다 나가라고? 이 따루이라는 놈이 이거 뭐죠? 왜 나니 강호바닥에서 16년 동안 살아왔었지만 또 이러한 캐릭터는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곁에서 짱치가 뭘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 이 키득키득 거리면서 그 외난이 귀속에다 대고 쏙닥쏙닥이었다고 합니다. 뭐냐고요? 그 짱치 생각대로라면 이 따루이라는 놈이 왜 갑자기 이 부하놈들을 싹 다 내보내겠습니까? 부하놈들이 다 나간 뒤에 무릎을 꿇고 이 한 봐달라고 빌고 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? 어차피 따루이 이놈이 칸창스 대가리이니 이 일을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그 부하들 앞에서는 이 쪽팔리니 이러는 게 아니겠냐고요? 쪼웨나도 그 얘기를 듣자 일리가 있다고 하하하 하고 아주 통쾌하게 웃어댔다고 하는데 그래 그래 인간이 워낙에 많다 보니 이 별아별 놈들이 다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렇게 30여 명이 부하들과 이 러바까지 다 밖으로 나간 뒤에 말입니다. 왜 나는 했어 해서 웃으면서 이놈이 생쇼를 구경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데 하지만 따르이는 뭘 그리 실실 쪼개니 쪼웨나니 이 요즘이 설명절인 만큼 내도 피를 보기 싫다. 니놈도 설명전에 병원에서 보내기 싫으면 지금 저 문을 열고 썩 꺼져라. 뭐라고? 이게 아닌데? 이건 그 짱치가 예상했던 거랑은 완전 딴판인데? 딸로 이놈이 지금 이건 30명의 부하들을 싹 다 보내고 진짜 혼자서 웬나 일당 4명과 맞붙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이놈 이거 미쳤구나. 에? 지금 누구 앞인 줄 알고 지랄이? 왜? 죽고 싶어? 이 곁에서 정따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며 이 철컹 장전까지 하면서 그 따루이 대가리에다 갖다 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조용하게 서있던 따루이란 놈도 이 정따위가 권총을 빼는 순간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척 빼드는 거였다는데 와라! 에? 와보라고 이것들아! 한 해보게! 그 따루이가 뽑아든 걸 본 정따위, 웬난, 리딩핑, 짱치 등 4명은 다들 제대로 놀랐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네, 이놈이 손에 잡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수류탄이었으니 말입니다. 다들 권총들 있네? 응, 좋다. 좋다야. 어디 쏴봐라. 응? 우리 함께 다 가보자 이것들아. 이는 쪼에나 일당들이 처음으로 접해보는 수류탄인데 이제 그 기껏해봤자 이 권총으로 당당당 날려봤었지 언제 이 수류탄을 구경이나 해봤었겠습니까? 이는 크기가 이 참외만큼한 시꺼먼 색깔이 수류탄이었었는데 따루이가 그 손가락을 안전핀에 넣고는 거듭먹거듭먹 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하얼빈이 강바즈 쪼에나니 그 혹시 강바즈이면 이 수류탄 안에 맞아도 안 죽을 수 있다니? 에? 왜? 쫄았니? 이제 쫄려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? 만약에 말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무리 깡패 건달이라 할지라도 찔 얼어서 지릴 수도 있겠는데 그 쪼웨나는 아닌데 처음에 수류탄을 봤을 때는 살짝 당황했었지만 불과 몇 초 만에 이성을 찾았다고 합니다. 니 지금 니에게 앞에서 하느냐 하니 에? 너 어디 가서 물어봐라. 내 쪼웨나니 죽는 걸 두려워한 적이 있냐고. 그러지 말고 어디 한 던져보든가.
에? 내 이 쪼에 난 어디 눈 한번 깜빡하나? 던져봐라. 던져보라고 이놈아. 너 혹시 그거 짝퉁 아니야? 메이드 인 차이나 수류탄이야? 그러다 따르라는 놈이 이 뜨거운 웃음을 지으면서 딸깍하고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그 수류탄에서 글쎄 이 연기가 막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요. 야야야야 왜 난이 부하들이 혼비백사하는데 여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며 피식 웃던 딸이라는 놈이 글쎄 그 수류탄을 이 문 밖으로 확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 쾅 하는 괴음과 함께 이 수류탄이 복도에서 터졌다고 합니다. 아이쿠야 이게 뭐야. 순간 1층 도박장에서 노름을 하던 놈들은 다들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물론 그 손님들은 이게 수류탄이 터진 것까지 몰랐겠는데 전체 건물이 웅 하며 진동을 했으니 말이었죠. 엄마야! 곁에 룸에서 이 결과를 기다리던 러바 또한 기겁을 하는데 아니 이거 뭐 총기도 금지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수류탄을 터지우다니 이어 따르는 어때야? 했니? 그 뜻인즉 첫째 이 수류탄은 진짜임을 증명한 거고 둘째 내는 이걸 충분히 터뜨릴 담당이 된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잠깐만 이놈 이제 수류탄을 던졌으니까 없는 게 아니야? 이 짱치와 리딩핑도 급급히 권총을 빼드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딸외라는 놈이 글쎄 씩 웃으면서 또 한 개의 수류탄을 꺼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순간 이 정다웨이 리딩핑 짱치 이 세 명은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정다웨이가 아무리 난 놈이라고 하지만 언제 그 수류탄 앞에서 날아봤겠냐고요. 하지만 이때 쾅 아니 이놈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? 그 따로이라는 놈이 글쎄 사무실 문을 쾅 하고 닫더니 이 철컹 잠그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 이번에는 내 밖으로 안 던지고 이 사무실 안에서 터뜨릴 거다. 네, 이 따로이라는 놈은 이제껏 나왔던 빌런들 중에서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버원이죠.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 깡 하나만은 이 제시의 놈인데 자 너희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. 그 중에 첫째 다시는 내 러바 형님과 걸구두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저 문을 열고 썩 꺼지는 거다.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요 다섯 명이서 다 함께 사이좋게 정승길로 올라가는 거지. 내 딱 열까지 세겠다. 열 아홉 여덟. 그러다 곁에서 이 짱치가 급급히 말리는데 아이 형씨 잠깐만 있어봐 형씨. 아니 이건 형씨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? 다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깝지 않소? 그러다 따루이는 헐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내 이 목숨은 러바 형님이 구해준 거다. 러바 형님이 없었더라면 내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몸이지. 그러니 이제 헛소리를 제치지 말고 선택해라. 일곱 여섯 그렇게 숫자를 계속하여 내리셨는데 말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쪼에 난이 처음 말리는 거였다는데 어이 따루야 너가 찐 싸네라는 건 내 금방 알았다. 근데 나 이 쪼에 나는 태어나서 남한테 수부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. 그러니 이러자 내 쪼에 난이 너랑 끝까지 놀아줄게. 우리 둘이 끝까지 가고 여기 내 아우들은 먼저 내보내자. 오케이? 네, 깡으로 치면 그 쪼에 난이 누구한테 밀리겠습니까? 왜 난이 죽으면 죽었지 이 수그리지는 못하겠는데 어라? 하지만 그 정다웨이 리딩핑 짱치 이 세 명은 얼굴까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죽고 사는 판에 과연 누가 진정한 대건달인지 나오는데 내 아우들을 보내고 우리 둘이 놀자 따루이야. 그럼 되지? 어? 야들아 너희들 다 나가라. 예? 그래도 됩니까? 그렇게 짱치 리딩핑 정다루이가 나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꼼짝말라! 꼼짝마! 이 따루이가 갑자기 큰 소리 제치는데 노니? 응? 쪼에 난 너 이놈이 지금 놀고 있니? 이것들을 내보내라고 내가 왜? 너희네 가겠으면 싹 다 함께 꺼지고 아니면 다 함께 저 세상으로 가는 거다. 그러자 왜 나니? 하... 답답해 났다는데 하 이런 얼빠나 놈을 봤나 좀 그만 나다면 안 되겠니? 던지겠으면 그냥 던질 것이지 뭔 그리 말이 많니? 왜 난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글쎄 다짜고짜 딸의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 손이 수류탄을 잡고 있는 딸의를 말이었죠. 아야야야야야 너 이놈 뭐야? 너 지금 나를 때렸니? 그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건데? 이 귓바망이 한 대를 날리 왜 나니 그 딸의 수류탄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서로 빼앗겠다고 이 옥신같이 몸싸움을 하는데 말입니다. 딸깍! 치이.
완전 핀이 뽑혔네요. 허이쿠야, 왜 나는 다짜고짜 땅바닥에 엎드렸었고 그러자 딸이는 당황해 나는데 맞다 문 근데 그 사무실 문이 글쎄 굳게 닫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아까 이 딸이가 자기 손으로 당당하게 닫아 건 게 아니겠냐고요. 그제야 딸이가 그 수류탄을 자신으로부터 제일 먼 곳으로 던지고는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데 역쾅 하고 이 수류탄은 사무실 안에서 터졌다고 합니다. 네, 이어 그 사무실 안은 아주 난장판이 되었었고 온통 먼지로 뒤덮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건달놈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?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리딩핑이 이 두목이 왼남부터 찾고 형님 괜찮습니까? 에? 괜찮아요 라고 묻는데 하지만 뭐라고? 외난이 귀에서는 삐익 하고 자지러지는 소리만 들렸었고 그 앞에서 큰 소리치는 리딩핑이 입모양만 보이는 거였다는데 네, 다들 지금 고막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먹어서 삐익 하고 이 아무런 얘기도 안 들렸다고 합니다. 이어 다들 몸 상태를 보하니 외난 정다웨 리딩핑 짱치 이 네 명은 모두 다 죽지는 않았는데 이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주변의 물건들이 튕기면서 이 다친 건데 특히 짱치가 이 폭발점에서 제일 가까이에 위치하여서 제일 많이 다쳤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따루이는 어떠했을까요? 웬만 일당 4명은 다들 중상을 입었었지만 그 따루이 혼자만 멀쩡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이 수류탄을 그 자신과 제일 멀리 쪽으로 던져버렸으니 말이었죠. 이어 문이 발칵 열리면서 이 따루이 부하들이 막 들어왔었고 옮겨라! 빨리 병원으로 옮겨라! 여기서 죽으면 이 큰일 난다 이것들아! 따루의 부하들이 이 외난 일당들까지 모두 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떡하죠? 이 제일 바빠난 건 다름 아닌 라오빠였었다고 하는데 이 수류탄 두 개가 터지다니 일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도 커져버렸으니 말입니다. 왜? 왕주인이야? 큰일 났다야. 이거 이제 어떡하면 좋니? 라오빠는 그 왕주인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왕주인과 외난이 친한 관계도 있겠지만 그 라오빠의 주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였으니 말이었죠. 뭐한데 이거 러빠 브라더 아이가 급해 말고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. 내 지금 내 나이 카지노에 있다. 그러자 러빠는 아이고 큰일 났어. 내가 글쎄 그 쪼에 나는 해놨다. 지금 쪼에 나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떡하면 좋다냐? 뭐? 여러분이 왕주인이라면 이 러빠의 얘기를 믿겠습니까? 브라더 너 지금 나 술을 했니? 외난이 너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너가 외난을 해놔? 하차 그 낯술은 좀 저그만해라니까 말도 안 듣네. 그러자 러빠는 이 답답해서 죽는데 진짜라니까 너 내 오른팔 따루이를 알지? 그놈이 글쎄 수류탄을 두 개를 던져서 외난 일당들이 지금 중상을 입었어. 너가 어떻게 이 경찰 쪽을 맡아주면 안 될까? 수류탄? 그 액션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수류탄을 그랬니? 그것도 두 개씩이나 던졌다고?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 같으시죠?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닌데 요번에 이 사건은 쪼에나 일당이 건달 생활에서 제일 큰 위기였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고작 이 따루이라는 미친놈이 혼자서 어떻게 그 하얼빈 강바즈 조직을 위기에 빠뜨린 걸까요? 그 하이라이트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